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스티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빈입니다. 자, 이수빈님. 드롭닷컴 제품인데 간만에 드롭닷컴 제품 소개합니다. 근데 이 제품은 특별히 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요? 드롭닷컴에서 처음으로 만든 드롭닷컴의 블루투스 헤드폰. 자체 제작? 네, 오. 자체 제작. 네. 왜 보통 드롭닷컴은 그동안 기존에 있는 제품을 뭐 드롭 버전으로 조금 이렇게 다르게 뭐 패키징을 좀 다르게 하거나 해가지고 저렴하게 내놓는 걸로 유명했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그냥 자체 제작. 와. 드롭의 팬더라는 제품입니다. 팬더? 예. 네, 이름이 팬더야. 그 곰? 아니면? 그 팬더곰. 팬더곰? 팬더. 왜 팬더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까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열어보겠습니다. 네. 뭔가 이 시꺼먼 박스가 원가 절감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좀 고급스럽게 보이기는 것 같기도 하고 참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때까지 그 드롭에서 네. 그 저렴이들 보면 항상 그 패키지는 진짜 그냥 그쵸. 이제 벌크 제품 이게 박스로 싼 것 같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그렇진 않네. 그러니까요. 또, 왜냐면 자기네들 이름이잖아. 자기네들 이름. 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이게 깜깜한데 네네. 여기 음각으로 찍혀 있어가지고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드롭 플러스 THX. 왜 그러냐면 이 제품이 처음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시작을 했어요. 저도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에 일찍 참여를 해가지고 첫 발매 제품을 받았는데 네. THX가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드폰 안에 앰프가 THX 앰프 알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그 리니어하고 플랫한 특성을 보여준다 하는 THX 앰프를 헤드폰에 넣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목을 굉장히 받았고요. 네네. 열어보겠습니다. 안쪽 박스를 짠. 오. 그냥 이렇게 들어있고 끝. 심플하죠. 되게 고급 벌크. 네, 그렇죠. 이제 심플하긴 심플한데 네. 뭐 약간 고급진 느낌. 고급 벌크 느낌. 뭐 설명서랑 좀 들어 있고요. 네. 이게 다예요. 끝. 결국은 벌크를 있어 보이게 만들려고. 네, 그렇죠.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다른 부분에서는 원가를 많이 절감했다는 걸 알 수 네. 있습니다. 헤드폰은 이렇게 네. 캐링 케이스에 주는데요. 캐링 케이스도 괜찮아. 그리고 이게 살짝 들어봤을 때 무게감이 좀 있네요. 네네. 열어보겠습니다. 짠. 오. 재질감이 굉장히 돋보입니다. 오, 디자인 저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그래요? 네. 되게 이게 금속 재질에 굉장히 느낌이 괜찮아요. 여기 안쪽에는 케이블이 들어있고요. 야, 이거 좋다. 네. 그리고 헤드폰은 들어보겠습니다. 헤드폰은 이렇게 생겼어요. 무게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요? 오랜만에 무게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무게는 저번에 달아줘야지. 저한테 그러세요. 몇 그램 넣을까요? 이거요? 그렇게 무겁진 않구나. 요것은 400g 좀 안 될 것 같은데. 400g이 좀 안 되나요? 네. 저울 주세요. 한 378g 정도? 378g? 네. 스펙상 무게는 375g입니다. 와! 역시! 왔구나. 녹슬지 않았구나. 요새 인간 저울을 좀 쓸 일이 네. 없었는데 역시 녹슬지 않았군요.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맞춘 거지? 신기하다. 오랜만에 또 고기 먹었더니 0점이 맞아서 고기 한 번씩 먹어주세요. 네네. 네. 아니 근데 375g이면 무거운 거 아니야? 무거운가? 야, 무겁지. 375g이면은 블루투스 헤드폰들 치고는 무거운 거일 것 같은데. 네. 잠깐만. 그러면 혹시 우리가 자주 쓰는 소니는 소니 같은 거에 비교하면 좀 무거운 것 같아. 소니 1000X 마크4는 250g이에요. 100g 그러니까 그런 차이면... 거 치면은 아니지. 125g 차이면 네. 꽤 차이 나는 거죠. 실제로도 그러네요. 저는 좀 묵직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이렇게 차 보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고급 하이파이 헤드폰들은 이 정도 무게가 되는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블루투스 헤드폰, 특히나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들은 우리가 밖에 나갈 때 이럴 때 쓰고 싶어서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제품으로 치면은 약간 무게감이 좀 있어요. 한번 네. 쳐보세요. 무게감 좀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형님이 착용한 걸 봤을 때 요달 현상. 그러네. 네, 살짝 있죠. 약간 두툼하네요. 두툼해서. 어때요, 회장님? 약간 있긴 한데 근데 그나마 미니멀해서 그렇게 막 많이 그렇진 않아요. 많이 튀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지금 롱맨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나도 그 캐릭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이미지는 머릿속에 있었는데 약간 롱맨 같습니다. 오늘 네네. 또 파란색 옷까지 입어가지고 롱맨이네 딱. 펀치가 나갈 것 같은. 네, 근데 이거 아웃도어로 쓸 때
살짝 디자인적인 아쉬움은 있네요. 요게 좀 빵이 두툼하네요. 네. 뭔가 되게 스튜디오 안에서 볼 법한 그런 디자인에 가까운 것 같은데. 아, 목에다 걸었을 때도 약간 네. 이제 무게는 조금 부담이 있어. 아 그렇죠. 약간 네. 좀 느낌 부담이 있어. 거북목 생겨요. 아, 가벼운 느낌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일단 접히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휴대성이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 네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걸 잠깐 써봤거든요. 조작성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습니다. 아 조작성이요? 조작성에 굉장히 장점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 십자가 모양으로 생긴 네네. 저게 조이스틱입니다. 오. 그래가지고 얘가 위, 아래, 좌, 우로 움직여요. 오. 눌리기도 눌리고. 눌리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위, 아래는 볼륨이고 좌우는 트랙이고 누르면 스탑. 네. 굉장히 조작성은 정말 이게 최고입니다. 야, 왜 이런 게 이제서야 나왔을까? 그러니까 왜 딴 회사들은 이 생각을 안 했을까? 오, 그러게요. 딴 회사들은 보통 이게 막 터치를 넣어서 편하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헤드폰에 터치 편해? 안 편해. 나 진짜 불편해. 헤드폰의 터치가 물론 이제 심플하게 조작을 해놓는 경우는 쓸만해요. 뭐 이렇게 뭐 그냥 터치 정도 하고 멈춰 잠깐 이 정도는 굉장히 쓸만해. 근데 막 그거 있잖아. 스와이프. 아, 네. 이런 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되게 불편해요. 근데 조이스틱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세상에. 네. 이제 다른 제품들은 이제 물리 버튼을 넣어가지고 버튼들을 여러 개 이제 따다닥 박아가지고 보통 이걸 해결을 했잖아요. 얘는 조이스틱을 넣어놔가지고 너무 편해.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너무 심플하고. 그러니까 버튼이 여러 개 들어갈 이유가 없어. 그리고 제조 단가도 이게 훨씬 절약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것까지는. 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심플 버튼을 여러 개 박는 게 나을 수도 있나? 더 쉬울 수도 있죠. 왜냐면 조이스틱 고장나면 어떡해. 아, 또 그런 문제겠구나. 조이스틱 고장나면 골치가 아플 것 같아요. 아세이로 이렇게 갈아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네네. 그래서 저는 이 조이스틱 부분은 정말 이거 신의 한 수였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이 다 이렇게 심플하게 떨어지는구나. 다 심플합니다. 네. 굉장히 심플해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설명할 것도 별로 없어요. 네. 자, 그동안 우리가 이제 드롭에 많은 혜택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드롭에서 자체 제작 제품을 낸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면 이제 요게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거든요. 프로듀서 디케이의 제품을 내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저는 이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고는 있어요. 사실은 이제 여러 헤드폰 회사로부터 프로듀서 디케이 헤드폰을 내자 이 제안을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어폰 헤드폰 제안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전부 거절한 이유가 아직 때가 아니다. 난 내공이 더 쌓여야 된다. 제가 좀 더 그 대중들의 기호를 좀 더 잘 맞출 수 있고 뭔가 보편적으로 이 정도면은 뭐 기술적으로도 뭐 사운드적으로도 여러 가지 괜찮다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는 제 이름을 걸고 헤드폰을 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드롭이 먼저 이렇게 딱 내는 걸 보고 부럽습니다. 저희는 producerdk.com에서 내야 하나? 아, producerdk.com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몰랐습니다. 뭐 뭐냐 너는? producerdk.com은 현재 네. 저희의 추천곡 리스트. 아, 네, 저희가 리스트. 네, 저희의 추천곡 플레이어가 producerdk.com으로 접속하시면 나옵니다. 아, 그걸로 접속하면 되는구나. 네, 음악 들으러 많이 방문해 네. 주세요. 아무튼 들어봅시다. 네, 네. 자. 아, 이게 처음에는 너무 이렇게 튀어나왔나 했는데 또 두 번 세 번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익숙해져요? 네. 이게 디자인이 이렇게 튀는 디자인이 아니어서 보다 보면 이렇게 좀 금방. 저는 그러니까 막 아웃도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을지 몰라도 세련된 느낌? 심플해서 세련된 느낌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센스는 있으신 것 같아. 저의 오늘 추천곡은 라이의 Love of Your Life. 아, 네 인생의 사랑. LDAC 안 키고 들을 뻔했는데. 어? LDAC 지원해요? 네, LDAC 됩니다. 와, 좋구나. LDAC를 키고. 라이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나탈리 돈 레퍼런스 곡 한 이후로 앨범 찾아서 계속 들어보고 있었어요. 네, 앨범 자체가 굉장히 네, 좋은 것 같아요. 너무 괜찮더라고요. 와, 아유, 이어폰이 아니지? 습관적으로. 저 이거 너무 취향 저격인데. 그래요? 네. 사운드가? 네네. 저는 약간 갸우뚱한 지점은 있어요. 왜? 어떤 지점인지 알 것도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전반적으로 사운드가 꽤 준수합니다. 네네. 아, 준수한 건 맞아. 근데 하나 약간 갸우뚱하는 지점이 뭐냐면 이 묘한 그 울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느낌인가 생각해보니까 보스 헤드폰. 보스 헤드폰 같은데 보면 원래 그 곡의 음에서의 울림이 아니라 네네. 헤드폰 자체에서의 약간 통울림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좀 귀에서 좀 거리가 살짝 있는 것 그래서, 같은 그래서 네, 살짝 이렇게 튕겨져서 나오는 그런 느낌. 맞아요. 네. 반사되는 뭔가 그 튕김음 같은 그런 느낌이 항상 있어서 제가 보스 헤드폰을 좀 그 지점에서 조금 안 좋아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네. 근데 얘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 약간 있고 그래서 네. 밀폐형 치고는 뭔가 조금 오픈형의 느낌이 살짝 있긴 해요. 거리감이 있어. 거리감이 있으니까. 밀폐형들이 보통 귀에 되게 밀착되는 사운드 느낌을 내주는데 네네. 얘는 생긴 것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완전 밀폐형이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짝 거리감 있는 그런 사운드가 나. 그리고 약간 그런 느낌 때문에 조금 더 라이블리한 느낌이 있죠. 라이블리는 뭔가요 또? 아까 약간 완전 데드한 느낌 말고 조금 웨트한 느낌? 아 그러니까 원래 트랙에 이게 있던 울림이 아닌 것 같은데 네네. 첨가되는 듯한 그런 부분이 살짝 있거든? 근데 저 같으면 약간 그 지점에서 좀 의아하다고 생각할 것 같아. 왜냐하면 그동안 드롭이 굉장히 많은 헤드폰들을 튜닝도 했고 그리고 THX 앰프를 넣었다. 네네. 그걸 굉장히 강조한 이유가 되게 투명한 사운드를 강조하기 위해서 THX를 맞아요. 넣은 거잖아. THX AAA 앰프 뭐 이런 것들은 정말 그 첨가물 없이 되게 투명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이렇게 네네.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헤드폰에서 기대했던 거는 정말 원래 트랙 사운드 그대로를 되게 쨍하게 잘 들려주는 그런 사운드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었어. 근데 이 사운드가 나쁘다라고 말할 순 없지만 괜찮은 사운드는 맞아요. 네네. 괜찮지만 그런 좀 투명한 느낌은 아닌데? 저는 오히려 되게 투명하고 담백한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울림이 첨가돼도 괜찮아? 울림은 그러니까 사실 그런 투명한 앰프나 이런 걸로 스피커를 울렸을 때 저도 완전 이제 공간을 좀 데드하게 해놓는 편은 아니거든요 원래. 아 듣는 공간. 네네네. 그, 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라이브하게 이렇게 맞춰놓는 거를 되게 좀 선호하는데 그냥 그 정도에서 느낄 수 있는 울림 정도였어요. 대신에 약간 이것도 개개인마다 느낄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막 보스처럼 너무 인위적이다라는 느낌은 없고 살짝 라이브한 방 느낌인데 라이브한 룸 느낌인데 정도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보스 정도는 아니다. 네네네. 네. 보스처럼 너무 인위적으로 이렇게 라이브하다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약간 라이브한 정도를 좋아한다. 너무 대단한 거는 좀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거슬릴 정도로 인위적인 느낌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지적한 부분은 인위적이라는 게 아니라 네네.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게 별로라고 보는 거예요. 아 거리감이 좀 생긴다는 거지. 네. 왜냐하면 나는 분명히 밀폐형 헤드폰을 귀에 밀착을 했는데 이게 오픈형처럼 살짝 거리감이 생긴다. 그럼 내가 기대한 바는 전혀 아니라는 거지. 아, 그 지점은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알고 만약에 구매를 하시더라도 그건 알고 구매를 맞아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동안 리뷰했던 것 중에 밀폐형들 생각해보면 네네. 뭐 에이오닉 50 헤드폰이라든가 아니면 소니의 1000X 마크 4라든가 이런 애들은 밀폐형답게 되게 귀에 밀착을 착 시켜가지고 뭔가 그런 다른 개입이 없는 다른 공기의 개입이 없는 네네. 그런 정말 있는 그대로의 소리를 귀에다 때려 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운드에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약간 이게 이상한데? 약간 왜 맞아요. 그럴 수 있어. 이런 기분이 들까?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 방송을 많이 하면서 약간 특이점이 생긴 거거든요. 이 밀폐형에서 듣는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오픈형의 느낌이 살짝 나는 거. 요거에 또 매력이 있어요. 요런 거리감이? 네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방송하기 전에는 밀폐형이면 밀폐형, 오픈형이면 오픈형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었는데 여러 가지 듣다 보니까 좀 요런 특이점이 온 헤드폰들이 몇 개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매력이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매력은 있어요. 이 나름의 매력은 있어. 근데 오히려 제가 리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생긴 선입견이 아닐까. 왜냐면 저는 이제 밀폐형이구나 어떤 소리가 나겠구나 하고선 들었는데 그런 소리가 안 나. 그런 제가 오히려 제가 선입견을 갖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조금 있습니다. 아무 사전 정보 없고 그냥 소리만으로 내가 판단을 해서 이걸 듣자라고 하면 약간 거리감이 있는 깔끔한 소리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LDEC 지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사운드의 느낌은 굉장히 깔끔하고 되게 깔끔하고 예, 근데 이거 상품 페이지에 보면 네. 그 주파수 특성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주파수 특성 그래프가 굉장히 플랫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살짝 생긴 공간감 때문에 실제로 들었을 때는 약간 저음이 조금 더 나옵니다. 플랫하진 않아. 살짝
V자가 살짝 느껴지는 정도? 저음 쪽에. 네. 저음 쪽에 울림이 살짝 가미가 되면서 저음부, 그러니까 아까 라이의 곡에서는 네. 그 베이스나 킥드럼 같은 소리들이 살짝 더 올라오는 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플랫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펀 사운드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근데 살짝인 것 같아요. 살짝 살짝. 네, 아주 살짝. 많이는 아니에요. 네. 살짝.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봤을 때 이제 킥이 원래 듣던 라이의 킥보다 살짝 부하게 들리는 느낌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진짜 살짝이지 그게 뭐 플랫에서 멀어졌다라고 하기까지는 좀 어려운 것 같고. 아, 저희가 이제 네. 일상적으로 이 정도를 뭐 저음이 세졌다 이렇게 평가하진 않는데 저희는 이제 일단 리뷰에 입각하여 좀 이제 예민 떨면서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 점은 이제 양해를 해주세요. 네. 저희는 굉장히 예민하게 말씀을 드려야 그래야 또 참고가 되실 테니까 저희가 이거 듣고도 어, 괜찮은데 그냥 이렇게 얘기할 거면 우리 리뷰를 뭐 30분씩 찍을 이유가 없잖아. 아, 그렇죠. 네, 그렇죠. 한 곡 더 들어보고 얘기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저의 추천곡은 포스터 더 피플의 Under the Moon. 포스터 더 피플 Under the Moon. 언더 더 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cannot be afraid to let you love me when. 네, 들어보시죠. 이 노래는 어떤 지점을 유의해서 들으면 될까요? 아, 요 노래는 전체적으로 뭐 드럼, 스네어나 이런 데 필터도 좀 걸려 있고 베이스도 되게 약간 그 레조넌스 있는 대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지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오. 음악 되게 특이하죠. 보컬이 두 명이에요? 아, 네. 원래 보컬 한 명인가? 네, 네. 근데 보컬. 앞에는 우우우 하다가 뒤에 가니까 하고 목소리가 막 바꿔. 그렇죠. 두 명인 줄 알았어. 이중인격처럼. 네, 해리송 보컬인 것 같습니다. 오. 요 곡 들어보면 베이스 기타나 일렉 기타 소리를 들어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 소리의 그 선명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 베이스에서 나올 때 이 베이스가 칠 때 그 베이스 특유의 레조넌스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베이스의 잉잉 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는데 곡에 튀어나와서 되게 이제 매력적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진짜 이 베이스 리얼로 베이스 앰프에서 쳤을 때 듣는 그런 느낌 그대로 지금 잘 나고 있어요. 이 곡에서 아까 라이의 곡보다 훨씬 이 팬더 헤드폰의 장점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뭐냐면 되게 여유로움. 여유롭고. 네. 지금 이 포스터 더 피플 곡의 그 믹스 상태를 딱 들어보면 굉장히 좀 여유롭고 리버브 같은 게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좀 푸근한 믹스죠. 전반적으로 악기들에도 살짝 필터링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푸근한 믹스인데 이 곡까지 듣고 나니까 이 팬더 헤드폰의 특성이 뭔지 알겠어. 전반적으로 공간감이 더 편안하게 넓게 들리는데 문제는 이게 공간감을 아주 없애서 드라이하게는 못 가.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맞아요.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조금 넓게 푸근하게 나오는 편인데 이거를 아무리 땡겨도 완전 드라이하게는 못 가는 헤드폰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 팝곡들 들으면 네네. 가끔씩 굉장히 드라이한 사운드를 쓰는 그런 좀 특이점이 있는 곡들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일부러 연출을 위해서 되게 뭐 보컬을 엄청 드라이하게 잡는다든가 아니면 곡의 일부분을 완전 리버브를 싹 빼가지고 완전 드라이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연출을 느낄 수 없다. 그게 단점이고 대신에 얘가 기본적으로 헤드폰이 갖고 있는 공간감이 어느 정도 있어서 공간감 연출을 이렇게 좀 넓게 쓰는 그런 곡들에서는 되게 푸근하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입체감이 좀 더 살아나죠. 네. 네. 지금 이 포스터 더 피플 곡에서 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전대역 전체가 되게 푸근하다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여유로운 사운드를 좀 더 선호하신다 하면은 팬더 헤드폰을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주 전천후로 쓸 수 없다의 지점에서는 조금의 아쉬움은 좀 있네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투명하고 깨끗한 사운드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요. 물론 이제 그 거리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 원래 원음의 사운드는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기는 할 텐데 원음을 네. 살짝 거리를 두고 듣는 기분. 그렇죠. 원음을 살짝 거리를 두고 듣는 기분이고 원음의 재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충실한 것 같아요. 해상도 네. 아주 좋고요. 네네. 음의 어떤 착색감이라던가 그런 거 전혀 없는 편이고요. 맞아요. 무선 헤드폰으로는 음질로만 따지자면 굉장히 상위권에 속하는 제품은 맞는 맞습니다. 거는 같습니다. 대신에 약간 제가 단점으로 꼽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정도로 음의 이렇게 선명도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 보면 소스의 힘들도 되게 꽤 있거든요. 그러면 스테레오감이 조금만 더 넓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거보다 더. 네.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분리도나 이런 면에서도 좀 이득을 가져갈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아 근데 그거는 네. 너무 과욕입니다. 그렇게 가려면 오픈형 헤드폰을 만들었겠죠. 아, 하긴 또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럼 또 오픈형 헤드폰을 만들잖아? 사람들이 싫어해. 아. 그렇지. 요새 헤드폰 많이 쓰시는 분들 특히나 이제 무선 헤드폰 많이 쓰시는 분들은 네네. 오픈형 싫어해요. 맞아요. 전철에서 못 쓰거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네네. 밀폐형에서 낼 수 있는 공간감으로는 저는 이 정도면 아, 그래도 꽤 잘 낸 편이라고 봐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막 무슨 엄청난 하이파이 제품이라기보다 컨슈머 수준의 그런 제품 선에서는 이 정도 공간감이면은 아주 준수한 편에 속한다라고는 보고 다만 저는 이제 블루투스 헤드폰을 구매하시는 분들 특성을 약간 고려를 하자면 네네. 블루투스 헤드폰을 약간 음악 장르별로 사진 않아. 아 그렇죠. 하나 산다고. 근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헤드폰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되게 막 엄청 타이트한 막 K-pop 스타일 막 이런거나 그런 거 들을 때 한끗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K-pop용 일반 이런 밴드용 뭐 여러 가지를 보통 구매를 안 하시니까 이게 이런 블루투스 헤드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약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헤드폰들이 대부분 별로 별 특성 없게 만들어. 아. 보통 이제 범용으로 다 쓰게 만드는 그런 성격이란 말이지. 저는 이 소리의 질감이나 이런 것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고퀄이에요. 네. 굉장히 고퀄이에요. 또 이런 사운드 되게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으냐면 평소에 오픈형 헤드폰 사운드를 되게 좋아해. 근데 사정상 밀폐형을 쓸 수밖에 없어. 맞아요. 그러면 요 정도로도 참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 오픈형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오픈형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밀폐형인데도 오픈형 비슷한데 이래서 되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살짝 있어요. 아주 많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맛이 좀 나는 편이에요. 네네. 저는 앰프 성능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플랫한 앰프라고 하면 좀 그 쨍함을 강조하느라 약간 이런 중저역의 묵직함이나 이런 게 좀 빠질 걸로 걱정을 했어요. 근데 전혀 빠지지 않아요. 그 굉장히 정직해. 그냥 묵직한 건 묵직한 대로 들려주고 가벼운 건 가벼운 대로 들려주고 자기만의 색깔을 막 집어넣으려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역시 THX 앰프 넣어서 이 컨셉은 잘 만들었구나. 되게 깨끗하고 힘있는 앰프구나.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단점을 굳이 꼽자면 가격입니다. 드롭인데 가격에 뭔가 단점이 생길 수가 있나?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드롭이면 쌀 줄 알았어. 저 한 10몇만 원일 줄 알았는데. 그럼 평가 다시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요? 예. 왜냐하면 399불이에요. 400불이지 400불. 400불.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 갖고 오면 네. 블루투스 헤드폰은 이제 관세는 안 물고 부가세만 물어요. 그러면 440불을 내야 돼. 440불이면 지금 우리나라 환율로 치면 거의 50만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블루투스 헤드폰 중에서 가격으로도 거의 최상위급 아닌가요? 네. 에이오닉 50하고 비슷한 수준이죠.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네. 에이오닉 50을 살 거냐? 이 팬더를 살 거냐? 에이오닉 살지 않을까? 가격을 미리 알려줄 걸 그랬다. 왜냐하면 제가 계속 아까부터 내심 계속 이 가격의 그 부담감을 아 저는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그리고 끽해도 한 20만 원 초반. 그럼 평가 바꿀 거예요? 나쁘지는 않은데 가성비가 좋다고는 말 못하겠네. 그지? 네. 드롭 제품인데 가성비가 별로야? 그러면 가성비가 별로인 드롭 제품. 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아 이게 뭐 40만 원 넘어가는 정도의 소리 퀄리티를 들려준다. 그 부분은 전 인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퀄리티로는 그러니까 사운드 퀄리티로는 인정. 네 사운드 퀄리티로는 뭐 40만 원 넘어가는데 이 정도 사운드 블루투스면 40만 원 넘어가는 퀄리티는 맞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다만 저희가 그것만 가지고 가격을 정할 수는 없잖아요. 아 뭐 브랜드라든가 뭐 AS 측면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종합 점수가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 드롭에서 그러면 소니나 슈어 사겠습니까? 그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리 소리가 좋다고 해도 그건 무시할 수 없지. 근데 소리가 좋은 건 맞아요. 지금 와서 변명하지 마세요. 소니나 슈어 산다며. 근데 나는 소니나 슈어 산 거야. 저도 사실 그래서 저도 이걸 받고 처음 딱 들었는데 네. 일단 약간 한숨이 나오더라고.
아니 근데 이 드롭의 첫 작품이니까 의미가 있어요, 형. 그런 쓸데없는 의미 붙이지 마시고요. 네. 제가 이거 사느라고 그동안 모은 피 같은 드롭 포인트를 다 날렸습니다. 아 그래도 포인트로 구매하셨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님들이 네네. 저에게 드롭 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오. 여러분들이 저희가 드롭 제품을 소개할 때 네네. 저희 추천이 링크를 밑에다가 달아놨잖아요. 제가 그걸로 많이 타고 들어가 주셔가지고 네. 저한테 드롭 포인트가 많이 쌓여서 팬더 헤드폰으로 왔습니다. 아 형 그럼 더더군다나 큰 의미가 있네요. 이거는. 아 그런 의미가 네. 있군요. 특별한 의미. 여러분들이 저에게 선물해 주신 네. 고마운 헤드폰으로 알고 네.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좋아요. 네, 하지만 이스 엔지니어는 슈어나 소니를 추천하겠다. 이렇게. 아 가슴 네. 아프다. 아 근데 이게 이 헤드폰 리뷰랑은 좀 별개의 얘기긴 한데 네네. 요즘 제가 이제 리뷰 제품을 선정하는데 조금 바뀐 기준이 하나 또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요새 해외에서 직구한 이런 제품들을 중고로 재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도 안 됐어. 아. 원래도 안 됐는데 요즘은 그거를 본격적으로 막 단속을 하고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 사실 개인 간 거래까지 이렇게 네.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요즘은 이게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이런 데다가 직구로 구했던 것도 많이 팔고 뭐 이렇게 미개봉새 제품 그렇게 해서. 했었잖아요. 근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더 생긴 거지. 아. 이거를 샀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되팔 수가 없어.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 샀다가 뭐 좋긴 한데 내 취향 아닌데 하면 팔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는 철저하게 그걸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리뷰 제품을 선정할 때도 이렇게 되면 이제 정식 발매된 제품들만 소개를 해야 되나? 그것도 그렇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같은 값이면 리스크가 더 커진 거야. 아 그렇네. 사면 내가 이거 평생 안고 가야 돼. 무덤까지. 네. 그렇게 치면은 슈어나 손이를 아씨,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래서 직구 제품은 또 소개를 하더라도 너무 비싼 거 하면 안 되겠다.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좀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제품들로 이렇게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그건 정말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격이 조금 센 드롭의 첫 헤드폰 조금 평가가 애매하게 되긴 했네요. 그렇죠. 이게 참 아직 브랜드 네임이나 이런 게 좀 떨어지는 제품들의 고질적인 문제. 차라리 소리가 확 더 좋았으면 야, 이 가격에 사세요라고 할 텐데. 그러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그렇지. 잘 만들었으나 강추까지는 못 가겠는. 네. 애매한 지점. 애매한 지점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테스트 기간 동안 사용을 해보니까 아직은 약간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사용상의 미흡한 점? 네. 그 펌웨어 업그레이드 같은 거는 좀 되어야 할 것 같은 게 이게 폰에 연결해서 좀 쓰다 보면 뭐 앱 전환 같은 거 할 때 살짝 그 틱틱거리는 노이즈가 들려온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도 이거는 그 앰프부의 그런 그 펌웨어 같은 걸로 해결이 될 것 같기는 해요. 네네. 조금 기다려보면 해결이 될 만한 사소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도 살짝 있고 해서 2세대를 역시 기다려야 되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운드가 너무 취향에 맞다고 하면 대안이 없는 사운드인 것 같기도 해요. 약간 투명하고 깨끗한 사운드 좋아하시면서 소니나 슈어보다는 네. 약간 무게감이 더 있고 공간감이 더 있는 걸 원하신다. 네네. 그러면 추천할 수 있죠. 그리고 모험심이 투철하시고 드롭닷컴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나는 뭐든 순장할 수 있다. 같이 갈 수 있다. 이러신 분들. 아, 순장? 아, 나 무슨 말 하나 했어. 저에게는 반면 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구나. 네, 역시 다시 한번 교훈을 얻는 계기가 네네. 되었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틱이었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